좋아요, 구독, 알림! 내가 분명히 이쪽에 놔둔 것 같은데. 잘 찾아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내 바나나. 그러니까 잘 보고 있었어야지. 누구야? 너희가 소리 낸 거구나. 알락거리 원숭이네. 무슨 일이야? 우키키키키 우키키키 우키키키. 뭐라고? 너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키키키키키키키. 나한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 기다려봐. 짜잔. 너 놀랬구나. 나 이제 이거 쓰면은 너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어. 자, 이제 말해봐. 분명히 내가 이곳에 바나나를 놨뒀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없잖아. 이건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너네 바나나를 누군가 가져갔다 이 말이지. 그렇다니까. 바나나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분명히 가져간 거야. 좋았어. 그러면 캐리가 그 범인을 당장 잡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좋았어. 누가 범인이야? 돼지? 맞아, 돼지들은 식탐이 많으니까 원숭이의 바나나를 먹었을 수도 있겠다. 너네가 바나나 먹었지? 꿀꿀,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진 않는다고. 꿀꿀꿀. 그럼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어떤 녀석이 재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어. 뭐? 재빨랐다고? 오, 이거 좋은 단서인데? 고마워, 돼지들아. 그렇다면 범인은 토끼? 오! 토끼들, 너네가 범인이지? 누구야? 누가 범인이야? 여기 빨리 올라와 봐봐.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바나나보다 당근이 훨씬 좋다고. 그렇지. 그래, 바나나보다 당근이 좋을 수도 있지.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이야? 우리를 의심하다니. 실망이야. 일단 의심해서 미안. 더 찾아봐야겠다. 도대체 누구야? 행세야! 안녕? 안녕, 나는 달님이. 내 이름은 달님이. 너 이름 달님이구나. 그래, 달님아. 혹시 원숭이 바나나를 훔쳐먹은 범인 알고 있어? 의심될 만한 동물 친구를 생각해보려고. 의심될 만한 동물 친구? 떠오르는 친구가 있긴 한데. 어이, 고마워. 그래, 너네가 범인이지? 얘는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범인? 우리를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일단은 의심해서 미안해. 그럼 도대체 누구야? 아까 키가 엄청 큰 친구가 재빠르게 지나간 걸 본 것 같긴 한데. 키가 크다고? 오, 엄청난데? 고마워. 혹시 아름다운 백공장님, 혹시 바나나를 드셨나요? 무슨 소리야? 오늘은 바나나 입에 대지도 않았어. 이상하다. 아까 라쿤이 범인은 키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봐봐, 꼬리 엄청 크잖아. 꼬리가 아니라 깃털이거든. 화가 많이 나셨네. 저게 꼬리가 아니라 깃털이었구나. 죄송해요. 저기 노염물 푸세요. 어떡해. 거북이네? 귀여워라. 거북이들아, 너네는 당연히 못 봤겠지, 범인? 나 봤어. 범인이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 진짜? 손가락 다섯 개? 믿어도 되는 거 맞아?
뭐야, 날 지금 못 믿는 거야? 알겠어, 그럼 믿어볼게. 오케이, 좋았어. 손가락 다섯 개인 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지?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수달? 어, 맞아! 너네 손가락 검사를 해야겠어. 어? 손가락 다섯 개! 다시 한 번! 손가락 다섯 개! 너네 혹시 너네가 범인이야? 범인은 키가 크다며. 우리는 키가 작다고. 그러게. 너희들은 키가 작으네. 범인은 키가 크다고 했는데. 일단 귀여운 수달아, 만나서 반가웠어. 하이파이브! 마침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의심해서 삐졌나 봐. 수달도 범인이 아니고 백공작도 범인이 아니고 대체 누구지? 캐리! 우리는 범인을 봤어! 어? 뭐? 범인을 봤다고? 범인 어떻게 생겼는데? 똑똑히 봤어! 두 발로 서 있는 걸! 어? 두 발로 서 있는 걸 봤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두 발? 아이 참, 그렇다니까! 어, 이거 완전 결정적인 단서인데? 일단 너무 고마워, 사망여우야! 어. 어, 그래, 그래. 두 발로 서 있는 미역회, 너네! 범인, 찾았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우리 네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어, 어라? 아니, 그러게. 이렇게 하면 네 발이잖아. 이렇게 하면 두 발이고. 어이, 참, 뭐지? 캥거루지도 두 발로 서 있잖아. 아, 그러게? 캥거루지도 두 발로 서 있네? 너네도 두 발로 서 있네. 아우, 그럼 누가 도대체 범인이라는 거야? 어, 우리 범인을 봤어. 범인을 봤다고? 범인은 복실복실한 털을 가지고 있었어. 복실복실한 털을 갖고 있다고? 우와, 이거 완전 엄청난 단서다. 캐리 떠오르는 동물 친구가 있거든. 아, 고마워. 좋았어. 알파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응? 너가 범인이잖아. 원숭이의 바나나를 먹은 범인. 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범인 찾느라고? 너 왜 그걸 왜 먹은 거야? 설마 캐리, 너 아직도 모르는 거야? 범인, 너잖아, 너. 응? 무슨 소리야? 범인이 나라고? 자, 범인의 단서를 천천히 잘 생각해봐. 잠깐만, 재빠르고 손가락이 다섯 개고 키가 크고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있고 털이 복슬복슬은 뭐지? 아니, 설마 요거? 이웃? 나잖아! 근데 내가 왜? 청소를 하자, 청소를 하자, 청소를 하자. 아이고. 아, 그게 바나나였구나. 뭐야? 나 그럼 지금까지 나 찾고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일단 그 원숭이한테 사과부터 하고 와야겠다. 어떡해, 원숭아! 아, 좋은 아침. 아, 알락거리 원숭이들아. 어, 캐리,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범인은 찾은 거야? 그래, 내가 그 범인을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게 나였지 뭐야. 그게 바나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청소하다가 나는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쳐. 아무튼 미안해.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이 바나나 갖고 왔어. 용서해 줄 거지? 우와, 완전 웃긴다. 그럼 캐리는 지금까지 캐리를 찾고 있었던 거야? 용서는 무슨, 우리는 친구잖아. 응? 우린 역시 친구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스! 예. 자, 그럼 캐리가 사과의 의미로 바나나 맛있게 줄게. 우와, 노란 바나나! 아,
맛있게 먹어. 아, 역시 바나나가 최고야. 맛있어. 자, 이제 너네 배부르지? 맛있게 먹었으니까 캐리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도 너희 덕분에 많은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캐리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럼 캐리 다시 놀러 올게.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